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옥 옴니커머스 서비스 기획팀을 맡고 있는 김백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그 내격제 그 대표님이자 뭐 관계자분들께서는 핀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핀테크 솔루션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옴니커머스가 준비한 카이신조 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저희 서비스 네이밍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카이신조를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번역을 하게 되면 즐거운 여행을 가다, 즐겁게 여행을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카이신조 서비스는 쉽고 편리하게 자유 여행이 가능하도록 여행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와 쇼핑 정보 그리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코어 타겟은 작년 기준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한 숫자가 600만 명입니다. 이 중 약 70%를 차지하는 자유 여행객들이 저희 코어 타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전략으로는 B2B 전략으로서 중국 내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합작을 통해 그 합작 기업의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그 결과 현재 차이나 텔레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차이나 텔레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이지프죠, 베스트페이에 대한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마스터 에이전시 권한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드 문제로 조금 어려울 때 저희는 4월 20일자로 예,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이제 차이나 텔레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이나 텔레콤은 저희 나라로 따지면 KT와 같은 회사입니다. 자산 규모가 한국 돈으로 놓고 보면 한 114조 원, 이제 연간 매출액은 한 62조 원, 뭐 포춘 쪽에서 발표하기로는 13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입자 수는 뭐 인터넷망, 무선망, 모바일망 전부 따져서 약 4.7억 명, 약 5억 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나 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베스트페이는 실제 차이나 텔레콤의 금융기업인 오렌지 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현재 이용자 수가 약 한 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76조 원 정도 예, 올해 실적을 낸 서비스입니다. 저희와 베스트페이의 어떤 그 시스템 컨버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카이신조가 가지고 있는 여행 관련된 컨텐츠 정보를 베스트페이에 제공을 하고, 베스트페이가 가지고 있는 간편결제 모드를 저희 카이신조 앱에 연동작업하는 걸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을 소개하기 위해서 베스트페이 쪽에서는 모든 채널을 통해 저희 카이신조 앱에 대한 홍보를 맡아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마케팅 전략으로는 실제 차이나 텔레콤 회원 또는 베스트페이 회원이 한국에 넘어왔을 때 그들 대상으로 무료 로밍 서비스를 통해 저희 앱을 다운받고 앱을 통해 가맹점에서 실제 사용까지 이루어지도록 예,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연간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 이런 관광 관련된 앱들이 무수히 많은데, 실제 그들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 정확하게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실적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드리거나 저희의 홍보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나 텔레콤 아니면 또 베스트페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빨대 꽂고 사업을 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서비스 컨셉은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고 추억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기 위한 처음 마음가짐서부터 여행 중 관광지 방문에 대한 일정,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서
관광과 쇼핑을 경험할 수 있고 여행에 대한 추억과 귀국 후 여행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아, 예, 금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1분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기능으로는 여행 최적화 코스에 대한 자동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며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앱 매거진 형태로 제공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매장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고객의 구매 이력을 추적하여 동료 제품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점과의 시스템 연동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래 및 정상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한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동일한 스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거래일 기준으로 1일에서 2일 안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 외에 매출 목표로는 저희 한신저우는 네 가지 매출 수익 모델이 있고 거기에 따른 4년간 연간 누적 기준이 매출 150억, 영업이 132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사업 추진 목표로는 옴니커머스 저희 회사는 베스트페이의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페이먼트 사들이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간편결제 해외 PG 기업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